지난 2018년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역대 최고조에 이른 한 해였습니다. 4월과 5월, 9월에 남북정상회담이, 6월엔 사상 첫 북, 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도 5월에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먹기 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폭발할 때 입구도 우도 폭파되고 다시 한번 분출하면서 안에서부터 분출이 확 나왔댔지요. 안악에서부터 분출이 있었다. 그거 폭발이 있었단 말입니다. 입구만 폭발했으면 그런 현상 나타난답니다. 그의 벽두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대화 의사를 밝히며 화해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이 남한을 방문했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의 방북 초청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제 속내는 달랐습니다. 김여정 방한 하루 전인 2월 8일 북한에서는 건군절 7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131지도국과 제2자연과학원 책임일꾼들에게 한 담화문을 그대로 옮긴 문건입니다. 131지도국과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 핵개발 관련 핵심 기관입니다. 담화문은 놀랍게도 그해 5월 24일 실행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석 달여 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 적들의 거칠의식 평화 전략에 대비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이 고수해왔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며 적들의 평화 공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이미 남북한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고 그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물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미 6월 8일 날 북한은 핵폐기장을 폐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면밀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실험장 폭파 이후 훨씬 뛰어난 핵실험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억만금을 들여 건설한 창조물을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피눈물을 삼키면서 폭파하지만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 더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태양민족의 명예를 걸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핵개발 과정에 많은 이들이 숨졌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당과 조국의 번영과 강성대국의 전초선에서 피 끓는 청춘과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131지도국 군인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이름으로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 전략 로켓두군 사령부에서 3지대 9개 분소에서 각 그 구중에 한 부대에 있던 사람이 우라늄 피해로 인해서 방사선물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다가 죽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는 북한의 핵무기들을 그걸 탄도화시켜가지고 쏠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방송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2018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사로잡은 일련의 행위, 즉 평창동계올림픽 참석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4차례 정상회담. 이 모든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계산한 쇼였음을 2018년 김정은 담화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